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죄송합니다. 영상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직전이었을 거예요. 치대 갈 걸, 너 치대 가라는 영상에서 막판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때는 연대 치대, 원광 치대, 단국대 치대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치대를 안 갔다 그랬는데, 그거를 보고 노발대발한 칩박이한테 카톡이 왔어. 아, 야, 금닥터. 너왜 강릉 치대는 빼먹냐? 야, 같은 강릉 출신 학교로서 너희는 3년 인천 튄다고 친구 버려? 팀 버려? 훈련소 빡빡이 버려? 네, 그래서 이제 강릉 치대에 칩박이, 강릉 치대 출신 칩박이 형한테 카톡이 왔어요. 다섯, 네 개였던 것 같아요. 단대 치대, 아니, 강릉 치대, 단치, 원광치, 연치. 이렇게 네 개를 뽑았는데, 강릉 치대 빼먹었나 봐. 그래서 강릉 치대에 어떤 선생님도 댓글 달라고 개인톡도 왔어요. 그렇게 실제로 우리 훈련소 칩박이 중에 한 명이 강릉 치대였거든요. 또 친해요. 저랑 연락 자주 하고, 그 형이 좀 연애 상담할 때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연락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릉 치대를 무시한 거 아니야, 우리 강릉 치대 형들. 내가 그리고 사실 강릉 치대를 빼먹은 이유가 좀 있어. 말하기 좀 그렇지만 관동대랑 강릉 치대랑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하나씩 있는 대학교예요. 강릉 치대, 그다음에 관동대 의대. 그래서 그럼 어떤 거냐면은 딱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서로가 한 번씩 미팅할 기회가 있어. 그래서 저 예과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강릉 치대랑 미팅을 하러 갔었죠. 안 됐어요. 호되게 당하고 왔습니다. 항상 뭐 그래요. 입학을 해서 예쁜 사람은 선배님들이 데려가거나 그 학번 동기들이 데려갑니다. 내수 경제, 내수에서 통하지 않는 거를 알면은 밖에 나가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별로 인사이트가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멘탈이 좀 떨어져요. 나는 의대 가면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잖아. 이제 우리도 알잖아요. 특히 남중남고 출신 알 거야. 이제 학교에서 통하지 않는, 의대 내에서 통하지 않았을 때는 아, 내가 선배들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다. 내가 좀덜 웃기거나 선배들이 좀 되게 매력적이니까 딸리나 보다. 역시 선배들, 역시 의대는 군기니까 내가 괜히 선배가 좋아해서 사귀었다가 나 의대 생활 나중에 인기 까먹으면 어떡해. 이런 뭐걔 망상을 펼친다고 미팅을 나가보는 거죠. 그럼 어때요? 될것 같아요? 안 되죠. 왜냐면은 이제 그 강릉 치대 선생님들은 거기서도 인기가 많지만 고르고 고르다 나오신 분들이고, 레저 같은 느낌인 거지. 그냥 뭐밥 먹으러 가자 이런 느낌인 거고, 이쪽은 사활을 거는 느낌인 거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연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애 시장에서 는 항상 사활을 거는 쪽이 좀더 을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마음가짐이 아, 놀러 갔다 올래, 커피 한잔하고 오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는 애들이 더 인기가 많아요. 왜냐? 여유가 넘치거든. 사활을 걸었던 강릉 출신 관동대 이제 찌질이 3명이 갔죠. 그래서 대차게 까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강릉 치대를 무시했던 거 아니고 기억 속에 잠깐 좀 지웠어. 알았죠? 우리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퉁치는 걸로 할까요, 우리?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강릉 내 치대를 무시하려 했던 거 아니고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 중에 연애 상담을 자꾸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댓글 있더라고. 형, 저 CC했는데 헤어졌어요. 이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CC했는데 헤어졌으면 제가 방법을 알아요. CC했는데 헤어졌다. 근데 앞으로 연애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의대 내에서 한번 다니다가 CC를 했어요. 헤어지면은 이제 인생 망했습니다. 이제 망했으니까 그만두세요. 의대 그만두세요. 왜냐면은 이제 의대는 CC를 했다가 나중에 내 선배랑 사귄단 말이야. 근데 그 선배가 좋은 과를 가. 근데 내가 만약에 과를 어플라이를 지원을 했어. 근데 그 선배가 내전 여친의 지금 현 남친이야. 그럼 인생이 좀 꼬여요. 그러니까 의대에서 CC를 했다가 결혼할 거 아니면은 헤어졌다? 그럼 이제 빨리 그만두세요. 그만두시고 의대를 자퇴하시고 치대 갑니다. 치대. 빨리 치대 가세요. 강릉 치대 가서 관동대 의대 미팅 잡아줘. 아시겠죠? CC 했으면은 빨리 의대 자퇴하는 게 뻥이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CC를 했는데 그전 남친이 나중에 저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개찌질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면은 바빠가지고 내 아랫년차로 멀쩡한 사람만 들어오면 돼. 얘 과거가 어땠든 일 잘하고 뭐안 나가고 징징충 아니고 그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캐릭터만 아니라면은 별다른 거 없이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그리고 강릉 치대는 생님들 까먹은 거 아니야. 미안해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